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 TV의 리얼 팩트 체크. 오늘의 주제, 여자로 안 보이는 여사친의 특징. 두 분 친한 여사친 있으세요? 는 너. 는 박현서. 오늘 김 PD와 박현서의 특징을 말하면 되는 거죠? 경쟁이 몇 배요? 이 여사친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더러워요. 뭐가 더러워요? 행위도 더럽고 존재도 더럽고 좋을 때도 있는데 그냥 싫어요. 가끔 편하다, 즉 대화가 잘 통한다. 그러니까 편하다는 말이 이거죠. 말을 가려할 필요가 없다. 방도 끼고 싶으면 껴버리고 트름 하고 싶으면 트름 해버리고 약간. 실제로 저희도 받아들이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뭐 그 이질감이 없어. 근데 이제 상상해보세요. 이 썸 타던 여자애가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더니 이상하다, 똥 싸가워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얘가 나한테 호감이 없구나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 약간 가족 같다 그래야 되나? 가족 같다. 또라이다. 그게 진짜 남자들의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여자들은 아, 너 너무 이쁘다 이거잖아요. 남자들은 야 저 병신. 저 또라이. 여사친들이 했던 또라이 짓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뭐 가끔 가만히 있다가 음악 틀고 혼자 춤추든가. 여자분들 혼자 막 준비할 때 하는 짓 있잖아요. 그걸 내 앞에서 안 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냄새가 졸라 맡아. 와 진짜 냄새 안 나. 빨리 와봐. 진짜 냄새 안 나. 지금 상황 너무 좋다. 맡아봐. 그건 진짜 김세균이야 그냥. 너는 세균이 많아. 김세균. 오우. 아! 웃기지만 안 나거든. 안 나는데 나는 것 같아. 약간. 안 나면 안 맡으면 되는데 왜 맡으라고. 왜 맡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자기 발에 내 코가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게 심리가 있는 것 같아. 그치? 웃을 때 다르다. 정확하게 다르죠. 썸 타거나 뭔가 남자로서 뭔가 있는 여자를 웃을 때 아 뭐야 호호호 막 이래. 여사친들한테 보통 웃을 때 숨 넘어가기 직전 상황이죠. 근데 입을 가리거나 이러는데 이 썸 탈 때는 웃는 그 치아를 안 보여주려고 노력한다고 치면 이건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썸 탈 때는 이렇게 살짝살짝 치는데 친한 친구에서 갑자기 예쁘게 하고 오거나 꾸미고 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러나? 왜 주접을 쌌을까 오늘? 그 물어봐요 그냥 대놓고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냐고 오늘. 난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엄청 내 이상형처럼 나타나면 좋은데 딱 한마디 하는 순간 깨질 것 같아. 여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남자들은 보통 이런 여사친들이 한번 여자를 안 보이면 그게 계속 되나요? 여사친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좋긴 좋은 마음이 공존하는 사람이 있고 얘는 진짜 불알 친구다라고 딱 이렇게 떨어지는 애가 있는 것 같아. 진짜 여사친이다. 얘는 진짜 그냥 여자인 사람인 친구다라고 한번 느껴주면 끝 아닌가? 그때부터는. 그러면 여사친들 중에 남사친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조언 한번 한마디씩 해주세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셨군요.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을 두고 챙겨주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앞에서 방귀 끼지 말고 코딱지 파지 말고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여사친들이랑 스킨십 한다는 생각을 하면 어때요? 현서랑 키스한다는 거랑 나랑 키스한 거랑 똑같잖아 솔직히. 아씨 너가 낫다.